네, 굿모닝 스포츠 순서입니다. 프로축구 김천 상무가 FC 서울과의 리그 28라운드에서 전반 33분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리그 2연패를 기록한 김천은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리그 11위를 유지했습니다. 경기 내용 정리했습니다.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김천 상무와 FC 서울의 리그 28라운드. 전반 초반부터 양 팀의 공격이 날카롭습니다. 서울의 반격. 기성용 먼 거리에서 오른발! 김천 황인재가 손을 뻗어 선방해냅니다. 슈퍼세이브! 전반 33분 김경민 좋은 움직임으로 서울 수비를 돌려세웁니다. 왼발 슛! 들어갑니다. 올 시즌 3호 골! 경기 초반부터 좋은 침투를 보여주던 김경민이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1대0! 이어지는 후반전 동점골을 노리는 서울의 공격이 매섭습니다. 후반 12분 일류첸코의 슛이 골대를 강타하지만 이어지는 공격에서 조용욱이 다이빙 헤더로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계속되는 서울의 맹공 팔로세비치 골대 정면에서 왼발 들어갑니다. 황인재 골키퍼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역전골 경기를 뒤집는 FC 서울. 이후 추가 골을 노리는 서울의 공격이 계속됐지만 김천은 육탄방어로 버텨냈고 동점골을 성공시키지 못한 채 경기 1대2로 마무리됩니다. 어제 패배로 리그 2연패를 기록한 김천은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리그 11위를 유지했습니다.